안녕하세요. 오늘 어제까지 엄청난 비가 쏟아지다가 이제 비가 멈춰서 저희 주말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러 잠시 들렀습니다. 하늘은 참 맑은데 아주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주말주택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엉망인 게 몇 개가 있네요.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제초 매트를 깔아뒀던 곳에 지금 아마 제 고정을 너무 헐렁하게 했나 봐요. 게다가 지금 고정 핀들이 빠져나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무거운 돌 같은 걸 먼저 찾아서 다시 고정을 해야겠습니다. 조만간 장마가 말고 태풍이 찾아온다더니 미리 좀 대비를 해야겠어요. 그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서 요 주택 안에 있는 이불이며 온갖 것들이 너무 눅눅해져서 잠시 이렇게 햇살이 들어올 때 이불이랑 그 외의 것들을 열심히 말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야지, 안 그러면 곰팡이 냄새 같이 너무 눅눅해가지고 안 되겠어요. 저희 주말주택의 옆마당이 약간 비틀지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비가 쓸려 내리면서 흙들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쓸려 내려갔네요. 그나마 약간의 잔디들이 좀 잡아주긴 했는데 또 흙들이 조금씩 쓸려 내려가다가 보면 좀 지반이 약한 데가 있었나봐요. 거기를 완전 물이 뚫었어요. 해서 구멍이 뻥 나가지고 요런데도 찾아가지고 구멍을 막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주말주택에 비탈진 곳인데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섬 백리향을 심어둔 곳은 그나마 조금 고정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 심다 보니까 섬 백리향이 완전히 퍼지지 못했거든요. 그랬더니 섬 백리향이 번지지 못한 곳은 그곳을 따라서 물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땅이 패여버렸어요. 그래서 이 땅이 패인 곳은 조만간 얼른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냉문동을 봄에 심어가지고 여기도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했는데 뿌리가 잘 박힌 곳은 그나마 흙이 쓸려 내려가진 않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틈이 보이니까 그 사이로 물이 엄청나게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. 보면은 이렇게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공간이 와 한 뼘 넘게 공간이 생겨버렸네요. 여기도 얼른 흙으로 채워둬야겠어요.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돌을 갤 게 없어서 일단 근처에 시멘트로 벽돌을 만드는 곳이 있길래 벽돌 17장을 10,000원어치로 일단 사 들고 와서 지금 저기 제초 매트 있는 데를 고정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사가져온 요 벽돌들을
일단 딥초 매트 위에 다 깔았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고정핀을 박아두었었거든요.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은 여기 구멍 자국 보이죠? 고정핀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태풍이 불어오기 전인데 그 바람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진짜로 태풍이 오면은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고정하겠는데요. 다가올 태풍이 무섭네요. 여러분은 태풍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?